안녕하세요. 제가 요즘에 굉장히 즐겨보는 텔레비전 프로그램이 하나 있는데 바로 랜선 라이프예요. 랜선 라이프 유튜브를 좀 많이 즐겨보시는 분들은 아마 아실 것 같은데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시는 크리에이터 분들이 나와서 약간 그 채널 기획하는 거나 이게 영상을 찍는 거나 이런 것에 대한 약간 비하인드 씬 이런 것도 보여주고 크리에이터 분들의 일상생활도 보여주고 이러는데 저도 작긴 하지만 이렇게 영상을 만들다 보니까 조금 약간 그런데 관심이 좀 많이 가더라고요. 주위에는 영상을 만드시는 분들이 없어서 테레비로나마 이렇게 공감대가 약간은 형성이 되는 것 같아요. 어쨌든 거기서 얼마 전에 요리 크리에이터인 소프님께서 나오셨어요. 소프님이 나오셔가지고 소프 스타일 김치찌개를 만드셨는데 제가 오늘 그거를 인스턴트 팟을 가지고 만들어 볼 거예요. 오늘 아까 운동 마치고 가서 마트에 가서 돼지고기 목살 스테이크 부위를 사왔어요. 3덩이는 구워서 먹을 거고, 나머지 네 덩이를 잘라서 김치찌개 만드는 데 넣어줄 거예요. 저희 집 아이들은 김치찌개 그렇게 별로 좋아하지 않아서, 따로 좀 약간 고기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정도? 돼지고기부터 볶아줄 거라 여기 솔트 버튼을 눌려서 세팅을 해줄게요. 한번더 눌려서 온도는 노멀로 세팅을 해줄 거예요. 이제 팬이 좀 달궈졌으면 기름을 두르지 않고 여기다가 그대로 고기를 넣어줄 거예요. 소프님은 삼겹살을 썼는데 저희 집은 삼겹살 저는 괜찮은데 남편이 별로 좋아하지 않아서 구워도 먹고 하려고 그냥 목살 부위로 샀어요. 기름을 두르지 않아서 그런지 밑에 확실히 스텐팬이라서 많이 붓긴 해요. 그런데 이게 소프님 팁이었어요. 기름을 두르지 않은 스테인리스 팬에다가 고기를 먼저 볶는 거. 이렇게 고기를 볶아주시면 밑에 팬이라서 이렇게 눌었잖아요. 여기 이거를 맛술 미림을 넣어서 약간 이렇게 긁어줄 거예요. 커프님이 이게 서양 요리의 디글레이즈 하는 과정이라고 말해주셨는데, 사실 다른 요리를 하면서 저도 많이 이런 조리법을 쓰기는 했는데 이거를 굳이 김치찌개에 접목시켜볼 생각은 해보지 않았거든요. 이렇게 하면 밑에서 누른 돼지고기 그 누른 게다 건더기가 금방 이렇게 팬에서 이렇게 벗겨져요. 이렇게 됐으면 여기다가 김치를 넣어줄 건데 지금 저희 집에 김장 담아놓은 김치가 다 먹어서 미국에 사시는 분들은 다 아실 오천년 브랜드 썰어져 있는 김치를 한 돼지고기보다 약간 많은 양을 넣어줄 거예요. 김치 국물도 조금만.
여기다가 물 2컵. 다른 팁이 쌈장을 반 큰술? 한 큰술 정도 넣어주시더라고요. 그러면 김치 국물이 모자라도 맛있대요. 그래서 저도 쌈장을 한 작은술 정도 넣어줄 거예요. 약간만 이렇게 섞어서 넣어주고, 뚜껑을 닫고, 여기 밸브를 실링으로 돌려주신 뒤에, 지금 소테 모드가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캔슬 버튼을 한번 눌려서 소테 기능을 캔슬을 해주고, 그 다음에 다시 옆에 있는 프레셔 쿡 버튼도 눌려서, 저는 킵 웜은 한번 눌려서 캔슬을 하고, 플러스 마이너스를 눌러서 시간을 조절을 해주시면 되는데, 저는 15분 이렇게 세팅을 할 거예요. 그리고 압력은 바로 빼지 않고 바쁘지 않아서 오늘은 그냥 자연적으로 배출을 할 건데, 바쁘신 분들은 조리가 다 끝나면 바로 강제 배출해 주시면 됩니다. 여기서 잘 익힌 김치찌개? 다사 응? 너 옛날 공간에 있다 김치